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바일 이식 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제가 모바일 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M자형 탈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M자로 여기 M자로 올라간 부분을 메꾸면은 그 뒤쪽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빈 공간이 생기지 않나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머리고요. 머리 위에서 이렇게 본 모습입니다. 머리 위에서. 그럼 양쪽에 귀가 있겠죠. 귀가 있고 눈이 여기 있고요. 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M자형 탈모면은 이렇게 M자형으로 탈모가 진행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요,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메꿔드립니다. 이렇게 메꿔드리죠. 이렇게 메꿔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참 해피하시죠. 그런데 뒤쪽에 있는 모발을 앞에다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모발은 안 빠지거든요. 앞에다 옮겨 심어도 잘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은 거는 잘안 빠져요. 여기는 안 빠지는데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원래 있던 이 부분들이 탈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이쪽에 빈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흔히 말하는 피나스테라이드나 아니면 두타스테라이드와 같이 이 남성형 탈모의 원인인 DHT의 농도를 낮춰서 탈모를 멈추게 할수 있는 약물을 꾸준히 드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약을 못 드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약에 심한 부작용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약이 너무 싫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양약은 절대 믿지 않아.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드셨는데도 반응을 잘안 해서 계속 탈모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 안 되느냐? 라는 게또 문제가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쪽에 모발이 건강하고 양이 많이 충분히 있다면은 저희가 뽑을 수 있는, 평생 뽑을 수 있는 수술이 몇 번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뭐세 번에 나눠서 뽑던 다섯 번에 나눠서 뽑던 저희가 평생 뽑을 수 있는 모발은 만모에서 보통 한 15,000모 정도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고 그 다음에 탈모가 또 진행이 돼서 또한번더 심고 여러 차례를 심어도 비용은 좀 들겠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심어서 나중에 탈모가 결국에는 한이 정도 되더라도 꽤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모가 이렇게 될 거를 염려를 해서 앞쪽이 큰 지금 M자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데 약 먹기 싫다고 수술을 뭐안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수술로 많은 부분까지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감안하시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은 수술을 받으시고 좀 자신감을 얻고 사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에서도 뽑고 턱수염이 좋으신 분들은 턱수염까지 다 뽑기 때문에 커버를 할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뽑을 수 있는 부분만 충분히 있다면은 꽤 심한 탈모도 많이 커버가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병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토탈뷰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